안녕하십니까? 산야초TV 송준영입니다. 아, 오늘은 산야초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어이가 없는 일을 보아서 이렇게 영상으로다가 저희 농막과 주변 환경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한심한 작태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담아보았습니다. 아, 이곳은 한가로운 시골 농촌입니다. 이쪽은 제가 경작을 하는 콩밭, 고추밭, 감자밭, 들깨 이렇게 심어 있는 곳이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아무나 다닐 수 있는 농로입니다. 차량이 주로 다니는 곳이죠. 사람들하고 운동 겸 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 농로 옆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볼썽사납게 버려져 있어요. 누군가가 이곳에 버렸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집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과 뭐 세탁, 저것은 파리약 같으네요. 모기약. 하지만 이쪽을 볼 때에 기가 막힌 것을 하나 보았습니다. 자, 보세요. 고구마 밭에 고추밭, 이 옆에도 이렇게 버려져 있어요. 자, 이쪽에는 제가 약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이 들깨를 베어 놓은 지가 베일 때그만 해도 없었던 이 쓰레기가, 이것은 틀림없이 한 사람이 버렸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같은 품목의 쓰레기니까요.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이렇게 하고 간 것입니다. 재활용으로 버려도 되는 것을 남이 농작물을 경작하는 곳에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자기 양심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자기 자신들의 집안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지, 자기 자식들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죠. 자, 저 속 안에 또 있네요. 저기 보이시죠? 여기 그 옆에 또, 자, 그러니 이 고구마 밭 속에는 얼마나 더 있을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고구마 밭에 다시 돌아봤습니다. 역시나 이 숲 고구마 밭에는 이렇게 같은 유형의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버려져 있네요. 야, 진짜 인간 아주 못된 사람 같아요. 참, 이게 인간이 한 짓이니, 이건 고의지, 고의가 아닐 수가 없지. 도대체가, 이거 내가 봤을 때에는 무슨 청소하는 사람이 직업인 것 같아. 아니, 근데 이걸 똑같은 걸 어떻게 이걸 여기다 버리냐고.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딨어, 세제를. 세제를 그렇게 많이 쓰는 사람이 어딨냐고. 이거 며칠 전에 들깨를 베었을 때에도 없었던 작태니까는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겁니다. 이 쓰레기 버린 거는. 그러니까 밤주스러 왔다는 사람들이 덤태기를 쓰는 건지,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것으로 오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증은 없어도 심증은 가는 거, 어쩔 수가 없겠죠.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자,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이 물건을 갖고
자기네 식구들이 먹고 살려고 돈을 벌었던가 좋은 일에 썼겠지만은 이렇게 남이 농작물에다가 버리고 농로 주변에다가 버려서 볼썽 사납고 환경을 해치는 짓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구네 집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이것을 갖다 강력본들에다가 이 집 대문 방바닥에다 다 붙여놓고 싶어요. 제발 이러지들 맙시다. 자, 한 봉다리 담아서 재활용품에 갖다 놓겠지만은 자기 양심을 버리는 행동은 누구나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